마지막 안아보는 거죠. 마지막에도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 줄 몰랐는데. 그래도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. 글쎄요, 저를 알아본다기보다 지금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긴장해? 네. 바다로 가는 길이 이렇게나 힘들 줄이야.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랍니다. 방류된 돌고래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 지느러미에 찍은 동결 표식. 먼저 들어가니까 지수야. 아니 이제 제돌인 사람의 세상에서 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남방 큰 돌고래로 평생 1번이란 표식을 갖게 됐습니다.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여정이 험난해. 네, 이렇게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어요. 물론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주는 거부감은 클 수 있겠지만, 그러나 이 애들이 그 표식을 가지고 가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돌고래 보호 운동에 어떤 그 기여를 하는 거, 이런 거를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아프지만 우리 같이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김녕 가두리 훈련장. 제돌이는 이곳에서 실제 바다에서처럼 조류와 파도를 느끼며 야생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. 다행이네요. 두 마리 모두 이곳 훈련장이 몹시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. 예, 뭐 사실 이게 지금 몇 번째 옮기는 겁니까? 또 이제 처음에는 뭐 처음이라 그렇게 몰랐는데 이제 또 막 빠지니까 더 이제 긴장되죠.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뭐 삼파리도 이제 먼저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마 뭐 얘네들하고 이제 아마 거의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. 무엇보다 김녕에선 사육사들도 자주 가두리 훈련장에 접근하지 않습니다. 이쪽이니? 이쪽이 있죠. 이쪽이 딱 이런 것 같아요. 여기가 제일 평평하고 이제 위치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으니까. 돌고래들에게 주는 먹이도 최대한 양과 시간을 불규칙하게 주고 있는데요. 고등어 6. 아, 8. 네. 정쟁이 하나. 갈고기 둘, 날치 둘. 고등어 여덟. 성산 가두리에서는 그 고등어, 그리고 정갱이, 방어 세 종류를 줬고, 여기서는 정갱이, 고등어, 방어를 포함해서 그리고 돌돔, 그리고 벤자리, 그리고 꼬치고기, 아니면 오징어 등을 포함해서 한 10종 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. 하루에 평균 한 8종에서 한 10종 정도 주는 것 같아요. 고기들도 종류에 따라 움직임도 다 다릅니다. 하지만 이제 제돌이는 웬만한 고기의 움직임쯤은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. 황 바꿨으니까 좀 이제 조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파로 같은 것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류가 이제 헤엄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먹이 던질 때라든지 아니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. 삼파리가 먼저 바다로 나간 후 김현우 박사는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삼파리 찾기에 바쁩니다.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남쪽으로요? 네. 삼파리가 돌고래 무리에 끼지 못하면 혼자 사람을 따라다니느라 또 연안의 그물에 걸리기 쉽습니다. 그때 그물이 확실히 한 것 같아요? 일단 접근해서 개체 시별 해보면 알겠지만 그물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